조심하시라요. 당신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라를 지킬 방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적극적 공작이라는 오래 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란화입니다. 한 국가의 혼란화에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다음 단계는 약치화입니다. 목표는 극히 중요한 겁니다. 경제, 외교, 군사. 다음 단계는 위기입니다. 권력과 각계각층의 조직, 그리고 경제의 급격한 변근이 버티기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 공산당 만세! 우리 한복을 중국 옷이라고 우기는 중국 인민 만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정상화 단계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이미 이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국가의 몰락을 막지 못합니다. 각계각층의 분열이 발생되며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깨움이 발생되죠. 주의할 것은 이들이 전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시한부터 헤쳐가버리고 있어요. 매출마다 대참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다행이란 것은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